이 영상에선 한 아버지가 군대에서 돌아와 가족들을 깜짝 놀래킵니다. 비번이었던 경찰관이 가족과 함께 강가를 걷고 있다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경찰관은 앞뒤 재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몇몇 어부들이 물고기가 아닌 것을 잡았습니다. 백조가 낚싯줄에 뒤엉켜 갇힌 것입니다. 백조는 포기한 듯 거꾸로 누워 머리를 배에 대고 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커다란 백조는 낚싯줄 때문에 나뭇가지에 엉켜 있었고 목에도 감겨 있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새에게 엉켜있는 줄을 떼어내기는 했지만 너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해안으로 데려와서 가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제 백조는 풀려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마도 그 백조의 짝이 이 구조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다 말고 이 동물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낸 어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 아이가 빗속을 걷다가 배수구 위에 있는 벽돌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쓰레기 더미가 있었고요. 아이는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고 물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절한 행동이에요. 이 여성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한 노인이 붐비는 길을 느릿느릿 건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우산을 건네주려고 달려갑니다. 정말 친절한 모습이에요. 한 노인이 길을 건너다 차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얼어붙습니다. 한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차에서 뛰어내려 노인을 업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줍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나이지리아에서 온 어린 소녀가 인형을 받은 후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의 남자들이 두 마리의 바다표범 새끼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다표범을 포획했습니다. 첫 번째 바다표범의 목에는 낚싯줄이 감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줄을 잘라주었습니다. 바다표범 새끼는 바다로 뛰어갑니다. 두 번째 바다표범은 목에 플라스틱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라주고 그물을 열었는데 그 바다표범은 차분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물려고 하지도 않았죠. 애완동물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온 한 남자는 친절 베풀기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노숙자들 몇몇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노숙자였던 그 남자는 길거리에서 배고파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러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 남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죠. 스스로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에 사는 한 남자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에 다리가 끼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다리를 빼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열차에 탄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서 그 남자가 다리를 꺼낼 수 있을 만한 틈이 생기도록 열차를 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네요. 교통경찰이 달려와 한 노부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한 필요를 가진 한 남자가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형제 등 자신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집에 5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집마저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인터넷에서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집을 구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이웃이 추가 세금을 낼 수 있게 3천 달러를 기부해 주었습니다. 정말 과분한 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진 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친절한 행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걸을 수 없는 아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유진은 그 사람을 돕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려면 8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유진은 직장을 그만두고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로 하이킹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유진의 마음을 가상히 여겨 기부했고 아서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로봇으로 된 외골격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2일 후에 그는 또 다른 친절 프로젝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알베르토 벨라스케스라는 이름의 한 재봉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알베르토는 24명의 가족과 한 집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지난 수년 동안 의료 제작을 하고 싶었다고 했고 알베르토는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유진이 킨로브그라닷컴에서 판매하는 셔츠를 만들어 돈을 법니다. 이것이야말로 윈윈하는 친절이죠. 2017년 중국에서 두 대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가 친 운전자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차가 뒤집혀 있어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되지 않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소형 SUV를 똑바로 세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사고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로는 무서운 곳입니다. 작은 강아지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던 차에 치였습니다. 그때 11살 된 소년이 다가오는 차량들에 맞서 거리로 뛰쳐나가 부상당한 개를 주워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작고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살던 한 10대 소년이 그 작은 사슴을 두 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강을 건넙니다. 물이 이 용감한 아이의 머리 위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아이는 능숙하게 강을 건너 사슴을 육지로 데려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이 남자는 감옥에서 9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더 많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